우리 학교 소식은 우리가 전한다. 목포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등 다양한 소식 전혜민 학생 기자가 전합니다. 국립 목포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사업반이 해외에서 또다시 성과를 거뒀습니다. 목포대 재학생 3명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21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목포대 청년무역사업단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캔톤 페어와 베이징 국제식품 박람회에도 참가해 활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목포 신한비치 호텔에서 아시아 태평양 해양 네트워크와 수준 문화유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신한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해 중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8개국에서 초청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수중 문화유산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목포대학교 사학과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기념이라는 주제로 제24회 사학과 학생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지 122년이 되는 해를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기념이라는 주제를 통해 동학의 의미와 향후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상 목포대 학생 기자 전혜민입니다.